집에서 할아버지 물건 다 치웠어? 어.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. 진작에 세상에 밝혔어야 했어. 내가 진짜 은경애라는 거. 진실을 덮는 대가로 할아버지 살릴 수 있다고 믿질 말았어야 했어. 단 하루도 손녀로 살아보지 못한 네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듣기 거북한데 넌 어색하지 않니? 넌 네가 돌아가시게 한 그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무섭고 힘들지 않니? 무서운 건 그것뿐이 아닐 거야. 내가 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? 어,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. 이걸로 친자 확인 소송부터 시작해서 네가 가짜라는 걸 밝히고 네 돈, 네 힘 다 뺏을 거야. 그 다음에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야. 네가 나한테 당하는 복수, 그건 네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비참한 고통이 될 거야. 금여사가 날 찌르라고 너에게 칼을 지어줬구나. 너 나한테 할아버지 뺏겼다고 원망할 자격 없어. 날 낳고 30년간 날 보살핀 금여사 네가 뺏어갔잖아.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내가 아니다. 홍세연이 내 엄마를 뺏었다. 그 얘기할 때 거울 보고 해봐. 너같이 뻔뻔한 인간들도 속일 수 없는 게 자기 얼굴, 자기 눈일 테니까. 홍세연, 금여사 둘 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와주네. 장명한 때보다 쉽겠어. 두 사람에게서 위너스 지켜내는 거.